오늘 시장이 요때쯤이면 꼭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공포를 만드는 상황이죠. 할말 많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오늘 하한가가 줄줄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상폐 우려 부분이 언급되면서 에듀언스를 비롯해서 10개의 종목이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김현주 멘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입었던 상폐 위기에 놓여 있는 종목이 아마 롯데관광개발인 것 네,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시즌을 항상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때 되면은 감사 의견 한정, 거절, 부적절 뭐네 가지 정도의 감사 의견이 나오는데 적정 의견 이외에는 무조건 최소한 관례 종목 지정 내지는 상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들이 전형적으로 그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투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때쯤 돼 갖고 상폐 될 만한 종목들이 한 번씩 뭔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냥 강하게 땡겨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는 걸로 알고 따라 붙다가 거기서 걸려 가지고 상폐를 당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늘 반복되는 일인데 결국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데 결국 우리 최소한 기업 내용은 보자. 기업 내용은 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회사 이름 자주 바꾸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아니면 기타 등등 자금 조달 많이 하고 분명히 징후들이 있습니다. 징후들이 있는데 그 징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결국은 이 피해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올해 지나도 내년에는 또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정확한 그 투자의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은가, 새삼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소일크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먼저 지금 너무 시장에 대해서 계좌 우상향으로 좀 욕심을 부리면서 이런 위험한 종목을 하기 전에 김영민 멘토 의견처럼 원칙을 좀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기업 가치를 먼저 좀 보자. 그리고 회사 이름 부분 변경이 너무 많은 종목은 일단 조심하자.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의견 같고요. 특히나 그 속에서 또 유상증자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나쁘다고 볼건 아닌 것 같겠고요. 회사 이름 자주 변경하는 애들은 저 역시도 쳐다보지도 않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대희 멘토. 예. 과연 이 하한가 상장 폐지 우려 지금 언급이 계속 많이 되고 있단 예.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 이제 퇴출될 애들이 또 퇴출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커진단 말이에요. 요 시기 때마다요. 글쎄요, 뭐, 이런 시기 때마다 또 개인 투자들 좋아하는 종목들이 동전주죠. 동전주들. 예, 동전주들 한번 잡아서 한 10번, 10번 중에 8번 먹다가도 한 번, 두번 잘못 맞아버리면 예, 거덜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미 올 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얼마 남기 않은 그 시즌에, 금융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그 인수위원회에서 금융위로부터 니들 그 부실기업 정리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제출해라. 어떻게 할 건지에 제출해라라고 이미 예상이 됐었고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매년 3월 달 되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부실기업들을 정리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좀 하셔야 될 것들이 기업의 좀 유보율이라든가 그리고 ROE라든가 뭐 HTS에 나오는 제공하는 그런 재무제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유보율이라든가 그런 부채비율이라든가 최소한 요것만 챙겨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차트상 하나 차트 좀 한번 볼게요. 동전주 보시면 디웍스 글로벌이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좀 제가 방송에 나가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자,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뭐 1월 17일날 1월 23일날, 그때 이제 좋았죠. 개인들 여기서 잡고 막 상한가를 연속으로 4방 이상 들어가니까 좋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동전주가 하한가로 들어가도 팔지도 못하고, 상한가로 들어가도 팔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왜? 올라가니까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날아가는데 왜 팔어?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좀, 재무제표, 정확하지 않은 재무제표라도 좀 보시고, 그리고 동전주는 가급적 건들지 마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액면가가 500원인데 그 이하인 가격이라면 뭔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독사과를 드시지 않으셨으면 좀 합니다. 웬만하면 좀 이런 동전주라든가 재무가 뭐 영업적자가 계속 난다는 이런 종목들은 좀안 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가 얘기해 주신 거 여러분 들으셨죠?
액면가 이하인 종목은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의 옵터레코드 지금 요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발 하한가 종목군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동전주 조심하자. 그다음에 명칭 주가 명칭이 자꾸 바뀌는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내일장 전략 아주 디테일하게 두 분의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네, 내일장 전략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심한 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현재 시각은요 11시 12분 43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속으셨죠? 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는데요. 결국 해외 증시는 계속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화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포인트가 이제 키프로스에서 지금 FOMC로 넘어오면서 상승으로 지금 뉴욕은 출발했습니다. 전일 한국 시간 지금 새벽 3시 전으로 지금 키프로스에서 구제금융안에 대한 부결이 확정되면서 FX 시장, 원자재 시장들을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유로화는 순식간에 1.28%까지 하락했었고 전기동 또한 지지선인 7,500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상품들은 일제히 팔자에 지금 몰렸었던 경우였습니다. 순간 저희들도 지금 모니터 고장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일까? 바로 ECB에서는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금일 새벽 2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요. 일단 시장은 초저금리 유지와 매월 85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는 지금 낙관론에 지금 무게가 두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FOMC 회의록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확실한 게 없다라면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미 지수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 이미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흐름이다. 출발감가, 네, 그렇군요. 결국 유럽 증시는 결국 그 근원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정책 달래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격 좁히기 과정들이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좁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유럽은 일단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출발했으며 현재 지금 유로 스톡스 50은 이제 1%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키프로스와 관련해서 ECB도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열면서 키프로스에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줄 것인지 지금 노예를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또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사전책을 위해서 러시아로 건너가서 지금 자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 지금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될 것이라는 지금 낙관적인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 유로화는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전일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며 지금 1.30선에서 바짝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유럽 같은 경우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빠르게 다시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요?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네,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은 주간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 또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간장에서는 약 3,800억 원의 지금 순매도세를 나타낸 외국인이 야간에서 지금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금일은 그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방안과 그리고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에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자분들은 시장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결국은 구제금융 쪽에서는 이제 긍정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데 FOMC 회의록의 범 베냉키의 립서비스 부분에 따라서 와 새벽적인 부분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금월 FOMC에 대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유럽에서 지금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금리를 지금 더 상향 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양적 완화에 대한 추구 전략 또한 지금으로서는 더
안 좋은 전략을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수는 모든 걸 반영하고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새벽에 결과론들이 좀 더 오픈이 되더라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지금 정도의 선반영 부분이 유지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또 글로벌 야간 시장에 대한 데이터까지 좀 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장 전략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용진 먼토 내일장 네.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내일장 지금 그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국내 증시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지만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수급의 어떤 중심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시장이 지금 변화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지 못하면은 지금 이 장이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일 하루 정도는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이 곧 조만간 발표가 되겠죠. 정부의 정책이 조만간 발표되면서 그쪽에 관련된 수급이 전체적인 어떤 방향들을 좀 잡을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역시도 전체적인 방향들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은 승고르기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장세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어제부터 무료 방송을 좀 인터넷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들으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셔 8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준비했던 내용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정말 단발적인 어떤 수익이 아니라 그 중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주 멘토가 온라인 장중 공개 방송한다 그러니까 내일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내일장 전략 같이 승부수를 띄워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내일장 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일단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뭐 키프로스 관련 구제금융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외국인의 변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도가 더 나올 거다. 이렇게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대응하셔라 시장을. 네.